정오 종합뉴스. 4월 7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내일과 모레 광주를 포함한 호남 지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4.13 총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대량으로 뿌린 전직 비서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산 참사 현장에 고층 주상복합과 대규모 공원 등이 들어섭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단위로는 재작년 6.4 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됐고 국회의원 선거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8일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이 된 경우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기존 부재자 투표와 달리 사전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있는 사전투표소 3,500여 곳에서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내일과 모레 광주를 포함한 호남 지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문 전 대표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호남 방문은 특정 후보 지원보다는 호남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밝혀 지지를 호소하는 위로와 사과, 경청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표는 내일 아침 광주에 내려가 특별한 형식 없이 여러 세대의 다양한 유권자들을 만나 진솔한 얘기를 듣는 식으로 지지를 호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오늘 더민주의 호남 민심이 나빠진 데 대해서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역 정당이 아니라 수권할 수 있는 정당을 뽑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거의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돼가지고 단순한 요인만이 아니에요. 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절대적 이유로 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선거도 제대로 이기지도 못하고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도 없고 예. 또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뭐 그쪽에서 잘하는 큰 인물도 없고 이런 것이 전부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대통령이 안 나오면은 우리 사회가 이 갈등 구조가 해소가 안 됩니다. 호남에서 과연 우리가 지역당으로 일부 의석만 가지고 지역당을 유지를 해서 우리 호남에게 뭐가 돌아올 거냐. 수권할 수 있는 그런 당의 표를 모아주는 게 낫겠다는 이런 판단을 내 소망이지만 그렇게 돌아오시면 뭐 호남에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다. 그는 또 호남의 삼성 유치 공약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50 시절 공약이라며 비난한 데 대해 안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그거를 상의 돼가지고 오면은 그 공약이 아니지. 그냥 지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약이지 뭐.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그거는 그 사람 사고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 뭐 어떤 정책의 목표를 갖다가 설정을 하면은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오공식이고 육공식이고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 나는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한다고 보고 잘 안 해요. 비정상이라고까지 보십니까? 나는 그렇게 봐요. 문재인 대표의 호남 방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까 내가 늘 얘기한 대로 본인이 판단해서 하실 일이지 뭐 내가 이래서 저래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 이게 대통령 후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쓸데없는 환상에만 사로잡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거가 잘 끝나야지 자기 대권 과도에도 파란불이 켜지는 거예요. 총선을 승리해야 그렇지. 성공적으로 이끌어요. 총선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꿈도 꿀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판단을 갖다 하는 것이 선결 과제지. 내가 무슨 좀 소외감을 느껴서 이번 총선에서 전국을 돌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뭐 본인이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봐요.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정계 은퇴 뒤 전남 강진에 집거해온 손학규 전 상임고문에게 4.13 총선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는 남양주 지역 공동정책공약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 전 고문에게 남은 선거기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유세를 간곡히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전국 각지에서 손 전 고문의 후원을 원하고 있다며 야당 분열 상태에서 새누리당의 지나친 의석 독점을 막기 위해 손 전 고문이 지원 요청을 흔쾌히 승낙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오늘 새벽 손 전 고문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지원을 요청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2차 서울 지원 유세에서도 읍소 전략으로 일관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화곡역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지금보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을 섬기면서 정치를 하겠다. 앞으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 한 번만 더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읍소했습니다. 그는 공천 과정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너무나 많은 실망을 끼쳐드린 데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깨끗한 정치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새누리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4.13 총선 서울 송파병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을동 후보가 지역선거관리위에서 주최하는 TV토론회에 불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파구 선관위는 김을동 후보의 불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K 영상입니다.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일 오후 유일하게 토론회에 불참한 김을동 새누리당 후보가 지역구를 돌며 선거운동 중인 모습이 국민TV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취재진이 토론회에 나가지 않은 이유를 묻자 김 후보는 토론회가 정책 대결이 아닌 후보 간 비난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 나와서 그 상대편 후보들에 대해서 전부 다 그 이상하게 비난만 하고 그러는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제가 여당 한 사람이고 또 야당이 두 사람입니다. 거기에 신명하게 정책 대결이 아닌 그런 그걸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아예 처음부터 토론회를 안 하려고 했고 또 김 후보가 토론회에 나가지 않은 것은 지난 19대 총선에 이어 벌써 두 번째. 지역구 주민들은 김 후보의 이런 행보에 불만을 표합니다. 그거는 아니죠. 다 토론을 해야잖아요. 토론하는 걸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듣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어떻다는 걸. 세 명이 나왔으면 세 명이 나와서 토론을 해서 정식으로 국민 앞에 무엇을 좋고 무엇이 나쁘다 하고 상대방이 또 물어보면 대답도 잘하고 이래야지. 왜 자기만 빠져? 선관위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에 불참하는 경우 후보자는 선관위에 불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TV 취재진이 송파구 선관위에 김 후보의 불참 사유를 문의하자 송파구 선관위는 사유를 공개하라는 규정이 없어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가 없고요. 지금 토론회 할 적에 기호 몇 번 뭐 새누리당 누구 해가지고 불참했습니다. 그렇게 멘트가 나가고 자막이 나갑니다. 거기에도 사유를 안 밝히게 돼 있어요. 김 후보자의 불참 사유가 이미 조선일보에 보도됐다고 되묻자 선관위 측은 그런 적이 없다면서 불참 사유를 밝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재차 거절했습니다. 선관위에 확인된 결과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글쎄요. 뭐 그거는 뭐 글쎄요. 우리가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자님뿐만 아니고 이 지금 다른 데서 몇 군데로 전화 왔었는데 똑같은 제가 다 답을 드립니다. 후보자가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를 공개해달라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런 얘기가지고 불공정한 행위는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유권자들은 김 후보의 공약도 불참 사유도 알 수 없는 토론회를 그저 지켜봐야만 합니다. 국민TV 뉴스 도혜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용산 참사 현장에 고층 주상복합과 대규모 공원 등이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용산구 한강로 3가 국제빌딩 주변 용산 4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53,066제곱미터에 31에서 43층 주상복합 4개동과 34층 업무시설 1개동, 5층 규모 공공시설 17,615제곱미터 규모의 문화공원 등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개발에 맞춰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용산 4구역 재개발조합이 합의한 사망자 위로금과 세입자 보상금 등도 이행됩니다. 4.13 총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대량으로 뿌린 전직 비서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영등포갑 김영주 후보에 대한 비방 전단을 뿌린 혐의로 52살 장모 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영주 후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가정을 망가뜨리고 공천을 믿기로 임금 수천만 원을 빼앗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 2만여 장을 인쇄해 이 가운데 1,800여 장을 지역구에 뿌리거나 외벽에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청사에 침입한 공시생은 범행 당일 청사에 9시간이나 머물렀고 범행은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청은 정부 서울청사에 침입해 자신이 합격한 것처럼 공무원 시험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공시생 26살 송모 씨가 범행 당일 청사 안에 9시간 동안이나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송 씨가 지난달 26일 밤 8시 47분에 정문을 통해 청사에 들어가 이튿날 새벽 5시 50분쯤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는 오늘 오후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올해 첫 산별 중앙교섭회의를 엽니다. 정부와 사측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대졸 초임삭감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7개 금융공기업 사측은 성과주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해 개별교섭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에 이 비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하였습니다. 국민 라디오